동성로는 제 어릴 때 버킷 중에 하나였고 늘 이제 동성로라는 이제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가장 번화가이고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동성로를 다시 와야 될 이유를 저희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동성로 1등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 13년차 초밥 맛집인 동경삼보와 돈가스 맛집인 월식가치로 운영하는 나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 다 가게 다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도 동성로 쪽에는 이제 20대, 10대, 30대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금액으로 이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푸짐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초밥을 주문하면 이제 한상 차림으로 해서 뭐 알밥, 튀김, 우동 등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같이 나오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이시카츠 돈가스 집에 가도 조금 더 남들보다 같은 가격에 많은 양을 좀 푸짐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O 클럽 총괄 기획이사 이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AO 클럽은 2013년 오픈해서 현재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이벤트와 공연을 주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파티로는 교우 파티, 루미너스 야광 파티, 툰드라 화이트 파티, 그리고 할로윈 파티, 연말 연초 파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메인 주류로는 다양한 데킬라와 샴페인 종류가 있으며 고퀄리티의 조명과 영상, DJing 사운드와 함께 샴페인 퍼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프터 비언과 미테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재곤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비언은 라운지 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와인, 칵테일, 위스키, 다양한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로에서 라운지바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애프터비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네, 그런 매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테라는 매장은요. 이제 한글식 표현답게 다양한 한식과 전통주, 그리고 뭐 소주, 맥주도 있고요. 한식과 같이 페어링하고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삐빠빠룰라 대표 이진현, 음악감독 맡고 있는 사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삐빠빠룰라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공연을 주로 하는 공간인데요. 다양한 주류를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동성로에서도 공연 문화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을 모셔서 저희 대구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에유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성로 1등에 먼저 얘기해. 일단 저희 AU 클럽은 동성로에서 1등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클럽이라고 해서 그냥 뭐 술을 파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약간 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영상이나 조명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더 많이 발전시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네, 한 번씩은 다 오셨던 그리고 즐겁게 즐기셨던 와이프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지금? 그때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춤은 여기 나환수 대표님께서 역시 이건 시키려고 이건 시키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서울 셀럽들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지월팍 분이 오셨을 때 정말 느낌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혹시 지역판이 뭔지 제가 몇 살이야? 아니요. 저희도 그 아까 AU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오시는 관객분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싱어송라이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구에 어쨌든 음악의 근간이 되는 거는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뮤지션들이 대구 내에서 로컬로서 그게 가게의 매상으로 연결되면 너무 좋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감성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가계적인 이익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예,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애프터비언 같은 경우에는 기획할 때 뭔가 사교회장? 약간 뭔가 이게 살롱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애프터비언에서 만나셔서 결혼하신 커플도 꽤 있으시고 뭐 연애한 커플들도 엄청 많으시고 소개팅도 물론 뭐 많이 하시고 결혼 정보업체인가요? AU보다 부킹을 더 많이 해주죠. 아 부킹을 예. 영업 비밀인데 네. 소외하는 커플도 많다고 이제 그런데 내가 괜히 거길 가서 하지만 AS는 불가하다는 거 다시 오시면 또 AS 어떻게 해서 한번 뭐 붙여볼 수도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주눅이 들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밑밥 깔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말 하면 잘 몰라요. 동쪽 사람 다 알아. 대구
최고의 소울푸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초밥집은 이제 뭐 제일 많이 맥시멈이긴 하지만 이제 팀 수가 제일 많이 받은 게 한 120팀? 와. 객수로 따지면 한 320명 정도 받은 거고요. 그리고 OEC카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17평에서 팀 수로 한 100팀 정도 넘게 받은 게 뭐 거의 제일 많이 받은 거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합니다. 네, 겨우겨우 먹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한데. 동경상보에 일단 초밥이 굉장히 좀 두툼하고 그리고 되게 청결하고 서비스가 인사 진짜 잘합니다. 들어왔다. 그래. 아, 네네. 제가 완전 대구 토박이거든요. 제가 유년 시절에도 그랬고 제 또래 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면 나가고 싶은 그런 시장이었고 늘 이제 동성로라는 이제 아무래도 대구에서는 가장 번화가이고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상업과 문화가 만나서 약간 시너지 스톰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소비자들과 또 청취자들 혹은 관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동성로의 과거와 현재는 저는 사실 코로나 전과 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끝난 지금부터도 매일 긴장을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인구가 잘 나오지 않고 인구 분산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동성로를 다시 와야 될 이유를 저희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사실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에서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사실 숙소가 잘 없어요. 숙박시설을 좋아하시나요? 아, 예, 제가... 아 근데 방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레저나 호텔 리조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숙박 시설 좀 개선되면 이제 타 지역에서 좀 손님들이 사람들이 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U 클럽에서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뭘? 호텔을? 네. 아 진짜요? 이런 숙박도 저희 사업이 아니지만 숙박업을 해서 우리가 동성로를 살리는데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사업하시는 이 대표님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화 혹은 주류 혹은 뭐 요식업 저희 클럽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지는 자리들 그래서 뭔가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쇼핑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 공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가 동성로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대구의 매력은 다섯 글자로 얘기하자면 원스톱 여행. 대구에서는 동성로 안에서 거의 반경 한 3, 4km 내에서 다 이제 관광이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뭐 재미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연처럼 즐길거리라든지 다 해결이 되니까 신기한 상권 아직까지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상업 중심 지역이고요. 한번 여행 오시면 정말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만큼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도시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없는 것 빼고 다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진짜 좀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대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블록버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기대가 많이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한 만큼 대구라는 공간은 편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OEC카츠와 동경상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동성로에 위치한 동경상보랑 OEC카츠에서 이제 식사권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AU클럽은 항상 세련된 영상, 특별한 사운드, DJing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복합적인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다양한 컨셉으로 파티를 진행하니 대구에 꼭 오신다면 밤이 되면 꼭 AU에 오셔서 한번 체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를 처음으로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애프터비언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바텐더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디에 가야 돼요? 아니면 뭐 내일은 뭐 해야 돼요? 뭐 대구에 뭐가 유명해요? 이런 거 이제 함께 얘기하면서 또 이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애프터비언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칵테일을 이제 무료로 한 잔씩 제공할 수 있도록 다섯 명으로 하고 또 이제 또 밑에라는 그 한식 다이닝 바에 오시면 음식 메뉴를 저희가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빠빠룰라에서는 샴페인 한 병을 한 팀 한 분께 저희 신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삐빠빠룰라는 무표정으로 들어와서 웃고 나갈 수 있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로 많이 찾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